앞차를 따라서 좌회전할 예정이었지만 언덕길 급발진이 발생했습니다. 그래서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차단봉을 부딪혔습니다. 급발진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? 네, 어떤 영상인지 같이 보시죠. 갑니다. 언덕길에서 이런 하하 예이 사고 후방 영상 같이 보시겠습니다. 네, 후방 영상 같이. 근데요. 이게 급발진 사고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. 오디오가 없어요, 오디오. 예전에는 이런 사고일 때저 뒤에 있는 차, 요 차의 블랙박스 확인해 보세요. CCTV 확인해 보세요. 블박차에 브레이크 등이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확인해 보세요. 근데 그렇게 처음에는 그런 게 이제 포인트였었는데 지금은요, 브레이크 등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. 오디오가 중요합니다. 근데 오디오가 없어요. 그리고 무엇보다 오디오보다 더 중요한 거는요. 나는 분명히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브레이크가 그냥 EDR 보면 가속 페달 100%, 99%다. 그래, 브레이크는 안 밟았다. 이렇게 나오거든요. 거의 대부분이 그렇게 나와요. 그럼 나는 브레이크 밟고 있었다. 내가 브레이크 밟고 있는 걸 내가 보여줘야 돼요. 어떻게 해야 될까요? 네, 이런 게 필요한 겁니다. 이게 뭐죠? 풋브레이크. 아니, 저기, 페달 블랙박스. 페달 블랙박스. 보시죠. 자. 내 발이 어디로 가는지. 예, 이렇게. 이렇게요. 그리고 브레이크 등이 들어오더라도 자동차에서는 양발 운전했다고 그래. 한쪽 발은 브레이크 밟고 한쪽 발은 가속 페달 밟았다. 그렇게 주장하거든요. 아, 나한 발은 여기 있잖아. 자, 내 발이 어디가 있어? 이렇게 내 발이 브레이크 가 있는데도 브레이크 안 잡은 걸로 그렇게 EDR이 넘으면 그건 EDR 엉터리라는 걸 증명할 수 있는 거죠. 그래서 아 진짜 이제 요즘 오늘도 또 급발진 사고 또 저한테 급발진 의심 사고지 아직까지는 또 오늘 이거 말고 또 하나 있어요. 고속도로에서 있었던 사고입니다. 이제 페달 블랙박스가 페달 블랙박스 설마 내 차가 모르잖아요. 혹시 모르잖아요. 여태까지 괜찮다가 한 1년, 2년 괜찮다가 갑자기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. 예. 그래서 앞으로는 이게 페달 블랙박스를 다 달아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네요. 그리고 이분 EDR 기록 좀 올려봐 주세요. 네, 아직까지 아무런 기록이 없는데요. 네, EDR 자료 분명히 아마 가속 페달 99% 밟았고 그리고 브레이크는 안 밟았다고 그렇게 나와 있을 것 같습니다. 참 좋은 운전자 상해보험 한문철의 초기 대응 플랜. 변호사님, 제발 도와주세요.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를 비롯한 중대법규 위반 사고, 무단횡단 사망 사고를 일으켰을 때 경찰 단계에서 무척 불안하고 답답하실 겁니다. 사고 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이 절실한데 왜 운전자 보험에서는 그게 안 되는 걸까요? 그래서 저 한문철이 DB손해보험과 함께 운전자를 위한 운전자 보험을 만들었습니다. 보험 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.